Praise the Lord. My name is Mi Hwa Kim, a Christian living in Incheo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인천에 살고 있는 성도 김미화 자매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손가락 관절이 많이 통증이 심했고 접히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접었다가 펼치면 펼쳐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열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고 또 이렇게 접어 있던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혼자서 펼쳐줘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습니다. 특별히 또 오른손 중간에 있는 이 손가락은 이 관절 부분이 빨갛게 되어서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통증이 엄청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주지도 못했었고 손에 힘을 주면 너무 관절이 아파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선지자님께서 치유 선포를 한번 하셨을 때, 그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엄청 가벼워진 솜털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왼손이 정말 많이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많이 가벼워졌고 이후로 이렇게 통증도 많이 줄어졌습니다. 여 손가락 관절이. 그런데 이번에 선포를 하셨을 때 이번에 치유 선포를 하셨을 때 몸이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손가락이 또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부드럽게 접었다 펼쳤다 해도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여기 빨갛게 되었던 부분도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보통 손가락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도. 손도 많이 저리고, 이렇게 물건을 잡았을 때 힘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심했었는데, 특히 오른손은 더 통증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치유 선포를 해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통증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에게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저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또 깨닫게 해 주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